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반 정도 됐는데 1년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공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수 있는 가장 응시생이 많은 9급 국가직 시험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한 2년 가까이 준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푹 쉬시고 자기 자신을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가 좀 변별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우리 직원들도 다 나와서 해설 강의를 하려고 대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수험생이 지금 하나 문제를 갖다 줘서 쭉 봤는데 문제가 너무 쉽네요. 그다음 이제 대체로 봐도 여론이 쉽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이제 한 5분 정도 쭉 훑어봤습니다. 시험지를 가져온 학생 자체가 벌써 만점을 받아버렸네요. 이제 이번은 작년에 9급 국가직 정도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뭐 거의 좀 올해 사회복지직 문제 정도로 아주 쉽다. 그래서 보신다면 대체로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국가직에 비해서 더 쉽다. 뭐 쉽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직렬에 따라서 이제 아마 편차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행이나 자좀 이렇게 높 그러니까 커트라인 높은 직렬들 있잖아요. 커트라인 높은 직렬을 응시하신 분들은 한 95점 정도 받아야 안심할 수 있지 않냐. 거의 뭐 실수 안 하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낮은 직렬은 우리가 이제 9급도 이제 그러니까 국가직 있게 보면 낮은 커트라인이 좀 낮은 직렬들 있잖아요. 낮은 직렬들은 90점 정도만 받아도 합격권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현대사 비율은 30% 6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7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가 좀 줄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현대사는 당분간은 6문제 아니면 7문제 아니면 8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10문제가 전부 100% 고닥 교과서 과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뭐 난이도 상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난이도 중이라고 불릴 만한 문제도 한 두세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철저히 고등학교 9급은 이게 국가고시센터 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철저히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출제한다는 큰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9급, 제가 공무원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3년하고도 반 가까이가 됐는데,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9급이나 경찰직은 범위를 넓히는 순간, 공장기, 진짜 공무원 장수행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한국사는, 자, 여러분, 5개 과목 중에서 한국사만큼 범위가 확실한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가 범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사는 범위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이라고는 범위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번도 그렇고 최근 3년 사이에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던가요? 최소한 9급에서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은 여전히 1500페이지, 1800페이지 되는 그런 기본서 보고 심지어 요약집이나 서브노트나 필기노트 같은 것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가 잔뜩 있습니다. 그거 외우는 학생들을 보면 제가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발 범위를 철저히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한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친구들, 7급 준비하는 하시는 분들은 범위를 조금 확장시켜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범위를 절대 넓히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진짜 철저히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으로 범위를 한정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이렇게 출제 범위가 확실한데도 상당수 수험생들은 내가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보세요, 보세요라고 하는데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 준비생들의 거의 90% 이상은 고등학교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오늘 문제 나온 것도 다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진짜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99%는 이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나오지 않는 내용 왜 이렇게 죽어라고 외우고 계시냐는 거죠. 자, 여러분 쌤하고 자 문제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지는 처책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도 이상하네요. 처책형.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 보시면 이거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 시험 세계에서는 공시 세계에서는 이런 식의 말장난을 20문제 중에서 한 대여섯 문제 정도는 이런 식의 말장난을 쳐준단 말이에요. 오소경의 장관은 사신, 구주의 장관은 총관이라 부르다가 나중에 자 그렇죠 원성왕 이후에 도독이라 불렀다. 이거 안 외우고 계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공시를 치면 안 되는 분들이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1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건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2번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 중이 되겠습니다. 왜? 광학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광학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에 국사교과서에 있다가 지금 국사교과서는 이게 탈락했습니다. 탈락했지만 저희 기본서를 찾아보시면 저희 기본서에서 분명히 설명을 써놨어요. 하지만 저도 수업시간에 강조는 안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 2, 3, 4번 읽어보고 가장 자연스러운 정답,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찾으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농민 자재의 과학을 위한 기금으로 광학부를 설치했다? 좀 이상한데? 근데 답에 확신이 안 들죠. 2번 전진합니다. 개간지에 일정기간 면세를 해줌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요거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공전을 개간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3년 동안 면세를 해주죠. 사전을 개간할 경우에는 1년 동안 면세를 해주죠. 그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쌤이 개념 수업, 그 다음에 문제편, 초스피드, 그 다음에 심지어 동형모의고사에도 이걸 제가 다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자 이거 문종 때 재면법이라고 해서 우리 기본서 있죠? 초스피드 있죠? 그 다음에 동형모의고사에서 다뤘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자 요 문장도 마찬가지죠. 2번, 3번, 4번 문장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찾아보세요. 중세사회편에 이거 세 문장 전부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을 그대로 끌어서 2번, 3번, 4번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정답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동그라미 1번밖에 없죠. 요거는 좀 당시 상황으로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아니 고려가 귀족사회고 신분제 사회인데 농민 자제들의 과거를 위해 기금을 마련한다? 아 이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보면 우리 기본서에 제2번은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를 했죠. 제2번은 빈민구제를 위한 기금이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보가 성행을 했는데 제2번은 꼭 알아둬야 된다. 광종 때 제2보. 그래서 제가 그건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팔간보니, 그 다음에 뭡니까? 학보니, 경보니, 광학보니 이런 건 굳이 외울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안 외워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문제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 3번 문제 여러분 보세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근대 태동기의 경제편을 가보라고. 이 사료가 실려있다고. 우리 기본서 실려있죠. 사부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료를 직접 줘도 그 대부분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라 그랬죠. 이거 국사교과서에 있는 거죠. 그냥 여기서 뭡니까? 그렇죠. 포구산업의 발달만 뽑아주면 될 거 아니야. 조선 후기 아니야.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조선 후기가 아닌가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3대1 짝짓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동그라미 4번에 또 말장난 쳤잖아. 사만통보는 고려시대잖아.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진 게 사만통보잖아. 문제 얼마나 쉬워. 난이도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여러분 4번 문제. 자, 요거 대한국 국제 이거 광무개혁과 관련 있는 거 아니야. 1899년에 대한제국 국제. 맞습니까? 자, 여러분 1번에 내시부를 없애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요 갑신정변
작년에 기출된 거 이번에 또 나왔잖아. 작년에 기출된 게 이번에 또 나왔잖아.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조세의 부과와 경비 지출을 모두 탁지화하는 일을 강화한다. 2차 가부계획에 홍범 14조에 나오잖아. 엄청 강조 많이 하잖아. 동그라미 3번에. 자,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독립협회의 요구로 중추원 신관제가 만들어진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독립협회가 요구해갖고, 이렇게 뭡니까? 저기 뭐야. 헌의육조에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지금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대한국 대항제는, 자, 사부님이 대한국 국제는 주된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황제권 강화라 그랬잖아. 그렇죠? 4번밖에 정답 될게뭐 있냐고. 어떻게 이게 무슨 뭐 논란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봅니다. 자, 여러분, 5번 문제 가보시면 사부님이 한국전쟁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전개과정, 순서 묻는다 그랬죠? 당근 빻다 뭡니까? 서울 수복을 하게 된 배경이 인천 상륙작전 아니야. 이거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나? 1번이 그대로 정답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6번 문제. 자, 6번 문제. 지금, 고종 황제의 강제퇴위. 군대에선 1907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1907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 안중근 의거가 1909년이잖아. 1909년 10월이잖아. 그 다음에, 자, 니은의 민영헌이 순국작위라는 건 을사조약 바로 다음 날이잖아. 이건 니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장제현이 시려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항일론서를 발표한 건 을사조약 직후잖아. 그러니까 니은 디귿 안 되는 거 아니야. 리을에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1908년이잖아. 그렇죠? 쉽게 정답이 기역 리을 될거 아니야. 그렇죠? 자, 여러분, 6번도 난이도 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우리 초스피드 개념 30각짜리 하나 봐도 다 되는데 이걸 그 1500페이지짜리, 무슨 막 7,000분, 8,000분씩 강의 들어가면서. 미친 짓 아니야, 이거, 진짜?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2011년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난 4년 동안 9급은 최소한 1년에 60문제씩 쏟아지는데 그 60문제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나온 사례가 지금까지 토탈에서 몇 문제냐고. 한두 문제 있을까 말까 하지 않냐고. 자, 갑니다. 7번 문제. 이것도 난이도 하잖아. 2번이 정답이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농가 집성은 조선 후기잖아. 고려 후기는 뭐예요? 이암의 농상 집요 아니야. 이거 기본 아니야, 이거?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박사당의 색경, 홍만선의 산림경제. 그다음에 박지원의 관홍소초. 농소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뭐라 그러셔? 자, 다른 수험서에 보면 무슨 뭐 이상한 농서들 엄청 많이 수험생들한테 외우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러던가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농서는 철저히 뭡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고려말의 이암의 농상집요. 그다음에 조선 초에 농사직설과 금양잠록, 조선 후기에 뭡니까? 자, 농가집성, 박세당의 색경, 홍만선의 산림경제, 그다음에 서호서의 해동농서, 그다음에 임원경제지, 그다음에 박지원의 관홍소초. 제가 이거 말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그 농서 말고 외우라고 하던가요? 그것만 외워도 완벽하거든요. 앞글자 따가지고 농서 뭐열몇 개씩 외우고, 아, 정말 불쌍해 죽겠습니다. 왜그짓 하고 있냐고. 자, 그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 이거 너무 쉽지 않나요? 이거 균역법을 말하는 거잖아. 사부님이 영조 최대 업적은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탕평, 균역. 알겠죠? 이 탕평과 균역이라고. 균역법 아니야? 동그라미 4번이 영조의 탕평책을, 완론 탕평을 설명하는 문장이잖아. 그렇죠? 자, 갑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숙종이잖아. 동그라미 2번 현종이잖아. 동그라미 3번 순조, 헌정, 칠종, 세도정 시기를 말하는 거 아니야. 다 난이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8번까지 풀었는데 난이도 그나마 중으로 분류할 만한 문제 딱 한 문제 나왔어요. 자, 갑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 사이트에 우리 수험생들 95점 만점 인증하는 사람들은 진짜 수두룩빽빽 나올 겁니다. 어? 그분들이 그러면 몇 년씩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3개월, 4개월 한국사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도 충분히 95점 만점씩 막 미친 듯이 찍어대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자, 갑니다. 9번 문제. 이거 우리 이 사료밖에 제가 안 나온다 그랬죠. 수능에 나온 사료고 한능검에 나온 사료고 우리 천재에 있고 동력모의고사에 두 문제나 있어요.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역자 들어가면 누구라 그랬어요? 의자, 역자 들어가면 이거 중인이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 중인들이 철종 때 서울들의 뭡니까? 신의어통에 작받아갖고 연합상소운동을 일으켰다 그랬죠. 잘 안 됐지만 어쨌든 팩트는 사실 아니야. 1번이 정답이죠. 난이도 하잖아. 그렇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솔직히 제가 이것도 난이도 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억지로 분류하면 10번 문제는 난이도 중이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삼균주의 건국강령 1941년 이승만이 45년 10월 달에 귀국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했다. 45년 말이죠. 그 다음에 라에는 뭡니까? 전국회에서 자 이건 전헌법이 제정됐다. 48년 8월달이 7월달이죠.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 다 이 사이에 들어갈 게 좋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건국준비위원회는 사부님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쪽바리가 잽스가 1945년 8월 15일날 항복을 하자. 자 그날 오후에 뭡니까? 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다 그랬지. 자, 여러분 서울 시민들이 어디로 몰려갔다고? 당시에 국내에 있는 가장 저명한 지도자 여운형 선생의 집에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 보고 한 말씀 해주라고 하니까 여운형 선생이 희문중학교에서 당시에 희문중학교는 장충동에 있었다고 그랬지? 자, 5천여 명의 군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여운형을 중심으로 자, 이런 말하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고 했지. 자,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4번은, 자, 뭡니까? 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말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문제. 전형적인 말장난이잖아. 사부님이 향소부국민의 사회적 지위 계속 시험에 나오잖아. 동력모의고사, 천재에서 이런 문제 안 다뤘나요? 제가 수업시간에 뭐 기출된 사례는 없나요? 많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4번에 향소부국민은 양인이지만 어떻습니까?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더 가혹한 수치 부담을 졌다. 그 다음에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았다. 그 다음에 관직 진출에도 제한을 받았다. 그래서 자 이런 말하고 천민은 아니지만 양인이지만 자 사회적 지위가 일반 군현민보다 더 낮았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동일한 수준의 조세 공납 역을 졌다? 말이야 막걸리야. 너무 쉽잖아.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여러분 12번 문제 사부님이 혹시 뭐 그래프 이야기한 거 기억나요? 자, 여기 언제라고? 16, 17세기. 자, 여기 뭐라고? 18, 19세기. 자, 요 그래프가 뭐라고? 지방 양반들의 사족들의 뭡니까? 파워라고 그랬지. 향촌 자치를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야. 18, 19세기쯤 되면 지방 양반들이 자, 향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어떤 식으로 대응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향촌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족적결합을 한다 그랬죠. 그 족적결합의 사부님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신의 거주지 단위로 동계동략, 동략을 실시한다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종마을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문중중심의 서원이나 사우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치면서 향촌에서 약화되어가는 자신들의 뭡니까? 이게 영향력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은 여기에 대한 얘기고 16, 17세기 조선 중기의 모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은 어디라고? 조선 후기의 모습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번이 이 문제 전부 쉬운 문제잖아.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3번 문제 과점법. 과점법 문제치고는 너무 쉽죠. 자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2번의 공음전은 자 여러분 이 공음전은 뭐 이게 어디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고리 전식과에 나오는 개념이잖아. 그렇죠? 자, 고리 전식과에 나오는 개념이잖아. 나머지 뭡니까? 동그라미 1번, 3번, 4번은 전부 조선의 과점법의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것도 뭐 문제가 쉽죠. 그 다음에 14번.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동학농민운동 나오면 100% 뭐라고? 전개과정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랬지. 자, 어떻습니까? 경복궁 점령. 경복궁 쿠데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나머지가 왜 답이 안 됩니까? 황토현 전투 어디에 들어가야 돼? 타에 들어가야 되잖아. 황토현 전투. 동그라미 이번에 청일전쟁의 발발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남북접의 논산집결 라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동학농민운동 관련 문제치고는 쉽죠. 알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5번 문제. 자, 여러분, 사부님이 뭐, 신라 지중왕 때 순장을 했다. 요건 이제 그래도 조금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네요. 왜 순장을 금지, 아, 그러니까, 왜 순장을 금지했을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자,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노동력이 중시됐기 때문에 함부로, 자, 뭡니까? 이게 순장을, 뭐, 대규모 순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 요게 그나마 난이도 중이 되겠습니다. 자, 사부님 뭐라 그러십니까? 봉산 집탐리가 나오고 남경 유적이 나왔어. 자, 여기서 일단 신석기는 여러분들이 뽑아 줬지. 그렇죠?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들이 일단 뽑아 줬어. 그런데 사부님 뭐라 그러셔?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고르라 그랬지. 동그라미 1번 어떻습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했다? 청동기 이후에 등장하잖아. 동그라미 2번에 자 환우나 목책을 둘렀다. 방어시설을 갖춘 촌락이 등장했다. 청동기 이후에 집자리 모습이잖아. 움집의 모습이잖아. 동그라미 4번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청동기 시대 이후의 모습이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될 게 3번밖에 없는데 자 3번에 흑요석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찝찝할 뿐이죠. 솔직히 자 이 문제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찝찝함을 주는 건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답될 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푸는 거잖아. 흑요석 이거 가지고 수업시간에 다룬 선생님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기본서에 보면 우리 기본서에 그 기본서나 초스피드 개념 교재에 보면 부산 동삼동 유적을 이야기하면서 흑요석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흑요석이라고 하는 건 뭐 그걸 가지고 이제 화살촉으로 쓰고 그래요. 자, 여러분 흑요석은요 화산 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백두산 근처에 흑요석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규슈 지역이 화산 활동이 풍부하니까 그게 뭡니까 흑요석이 많이 분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 동삼동의 그 조개무지 패촉유적에서 흑요석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합리적으로 이 부산 지역 그쪽에서는 흑요석이 날 리가 없는데 왜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흑요석이 났을까? 왜 그게 발견되고 있을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일본의 규슈 지역과 무슨 뭡니까? 교역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규슈 지역에서 나는 그 흑요석이 부산 동삼동에서 발견되지 않았나? 그거죠. 그게 이제 고고학계에서 이제 보는 견해인데, 사실 뭡니까? 이게 뭐 한능검에도 나오고 뭐 그랬었죠. 근데, 뭐 그거 몰라도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라고 동그라미 1번, 2번, 4번은 전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청동기 시대를 설명하는 문장이잖아. 그렇죠? 정답 될게 이거밖에 없잖아. 뭐가 문제냐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7번 문제. 자, 조선전기의 중앙정치를 물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다 좋은데, 동그라미 3번에 환국정치가 나타났다. 우리가 환국기 하면 언제예요? 17세기 말에 숙종 때, 경신왕국, 기상국, 갑술왕국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조선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 쉽게 틀렸잖아.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료 주면 100%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사료 준다 그랬잖아. 이거 뭐예요? 최순호 시문 18조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니야? 자, 6대 성종 뽑았죠? 저 6대 성종 뽑았으니까 3번이 쉽게 정답이죠. 동그라미 1번. 3대 정종 때 서경천도를 계획하기도 했다. 동그라미 2번에 오도양제를 확립한 게 8대 현종이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최순실 시문 18조에는 11조에 뭐라고 아니 13조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봄에는 연등을 베풀고 가을에는 팔간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더러워서 줄여서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하소서. 알겠죠? 팔간애를 축소하라고 해서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자 뭡니까? 일시적으로 연등회와 팔간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들어봤죠? 자, 3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 이거 뭐 계속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기역은 누굽니까? 일심사상 나왔습니까? 원효. 니은 누굽니까? 화엄사상을 정립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의상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 미륵신앙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쉽게 정답이 1번 나오잖아. 동그라미 2번에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을 교화했다. 뭐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의상은 관음신앙을 전파했다. 다 교과서 문장 끌고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동그라미 4번 문장만 교과서에 없는 문장이죠. 이 문장은 뭡니까? 한영우 선생 다차사에서 끌고 온 문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영우 선생 다차사 볼 필요 없죠. 이거는 뭐예요? 2012년 9월 달에 사회복지지 문제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2013년에 또 나왔던 문제 아니야. 무려 두 번이나 기출된 문장 아니야, 이 문장.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20번 문제. 너무 쉽죠? 독립의군부와 대한강복회는 1910년대 대표적인 비밀결사 조직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했던 비밀결사 조직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서로 바뀌었죠? 자, 독립의군부는 임병찬. 그다음 대한강복회는 박상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서로 뒤바뀌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실제로 보니까 문제가 정말 쉽죠? 정말 쉽습니다. 난이도 다 하고 난이도 중으로 그나마 분류할 문제가 지금 한 두세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수 안 하기 게임이라는 거지. 근데 이번에만 이렇게 특별히 쉽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3년,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온 게 추세잖아요. 두꺼운 수험서로 100강, 120강씩 수업하고, 그거 여러분들을 장수생으로 만드는 지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한국사 공부에 대한 노선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쌤이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년에 공개되는 문제, 경찰 간부 시험까지, 법원직까지,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그뭐 9급, 7급 다 통틀어 갖고 공개되는 문제가 305문제 정도 있는데 그 305문제 중에서 명백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 안 다룬 문제, 명백하게 우리 기본서에 없는 문제가 다섯 문제만 나와도 제가 강사 그만둔다니까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올해 시험, 지금 벌써 공개된 문제 몇번 쳤습니까? 경찰 간부부터 시작해서 경찰 1차,
법원직, 사회복지직, 이번에 국가직까지 무려 5번을 쳤습니다. 5번을 쳐갖고 125문제가 이미 공개가 됐는데 그 125문제 중에서 사부님 기본서에 명백하게 제가 안 가리키는 거, 명백하게 없는 거 딱 한 문제 있었습니다. 법원직에 한 문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현실적으로 커트라인은 정말 낮거든요. 정말 낮습니다. 제가 이거 솔직히 일행, 구급 일행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95점은 받아야 안심한다 그랬죠. 그건 제가 영어를 이번에 영어가 어려우니까 영어를 한 70점 정도만 맞으면 되는데 75점 정도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나 영어 한 65점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번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일행도 90점이나 90점 받아도 합격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현실은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한국사 못합니다, 진짜. 자, 여러분, 저를 믿고 남은 기간이라도 뭐 지방직도 있고 서울시도 있으니까 선생님 믿고 진짜 노선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짧고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기출 경험을 쌓고 이것 이외에 만점 받는 놀랍고 신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해설 강의,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